안녕하세요, 박스가족 여러분. 저는 작곡, 작사, 프로듀싱하는 싱어송라이터 덩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키 덩크와 슬램덩크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펑크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름을 뭘로 짓지? 하다가 친구가 덩크 펑크 어때? 추천을 해줘서 덩크가 저한테 약간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명을 덩크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건반은 사실 제가 어릴 때그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음악이 탄생하고 뭔가 디벨롭되는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로듀싱과 작곡, 편곡 쪽으로도 뭔가 공부가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고, 아, 어떻게 연습했냐, 어떻게 음악 공부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걸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다양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실 밝다는 얘기예요.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곡을 쓸 때마다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격에서도 오는 것 같고, 좀 신나고 펑키한 음악을 원래 또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음악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요즘에도 이제 여러 프로듀서 분들이랑 작업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프로듀싱을 하는 입장이었다가 제가 프로듀싱을 받으려고 가보니까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듀서님들한테, 프로듀서님이 보실 때 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밝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밝다라는 그런 말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데이비드 포스터라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곡을 많이 가진 프로듀서님이 계신데, 그분 음악은 좀 서사가 있는 발라드 음악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음악에 대한 제가 또 연구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발라드나 R&B 쪽이나 힙합 쪽이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조금 활동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사실 음악을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음악을 계속 했었다면, 이제는 만드는 거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뭐 데이 포스터, 베이비 페이스처럼 자기가 프론트맨으로서 퍼포먼스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또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또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Real Love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드릴 곡들을 사실 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 EP를 무조건 좀 내보고 싶고, 거창하지만 공연을 조금 많이 하고 싶어요. 기획을 해서 재밌는 공연을 팬분들과 관객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유튜브를 잘 못했어요. 2023년도에는 이제 유튜브를 조금 더 활발하게 열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채널명은 홍덩크라는 이름으로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영상을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덩크였습니다.